이때는 새도 생기고 나비도 생겨요. 꽃도 생기죠. 자, 근데 우리가 3월 삼진날에 옛날에 흰나비를 보면 집안에 상문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3월 삼진날에 노란나비나 호랑나비를 보면 집안에 경사할 일이 생기고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이제 뭐 음력 2월달이 뭐 영동달이라고도 하는데 3월달에 되면은 이제 많은 또 이런 행사나 일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1월, 이제 정월달이라고 하죠. 정월달 넘어가면서 1월은 이제 2월은 한식 영동달이라고 하고 3월은 삼진날. 4월은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준날, 7월은 칠석달, 8월은 한가위, 9월은 구신날, 10월은 시존날, 11월은 동짓달이라고 하고 12월은 금음이라고 합니다. 1년 12달을 이제 부르는 이제 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달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8월의 대표적인 거는 추석이잖아요. 한가위. 8월 15일이 추석이고 7월은 우리가 7월 칠석 행사하듯이 칠석이 있듯이 그날의 어떤 대표적인 행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3월에는 삼짓달이 있는데 이 삼짓달이 어느 달이랑 연관이 있냐면요. 9월달이랑 연관이 있어요. 자, 9월은 구진날이죠. 그래서 구구제라 그래서 이날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사도 굉장히 많이 지내고 또 제도 많이 지내고요. 9월 구진날에는 절 같은 데에서 혹은 무당들이 백중을 하기도 하고 혹은 구진날에 조상 제사를 또 지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제를 지내는 의미들이 9월 구진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9월 9일날 집 나갔던 제비 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삼진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우리가 정확히 풀어서 얘기를 하면요. 3월 삼진날은 9월 9일에 집 나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에요. 이때는 새도 생기고 나비도 생겨요. 꽃도 생기죠. 자, 근데 우리가 3월 삼진날에 옛날에 흰나비를 보면 집안에 상문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3월 삼진날에 노란나비나 호랑나비를 보면 집안에 경사할 일이 생기고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답니다. 옛날에 이렇게 정말 좋은 날이 생기고 하면 사내 아이들이 물이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피리를 불었어요. 그게 이제 3월 삼진날이에요. 자, 3월달은 모든 게 만개하고 새로 피는 날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사업하셨던 분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꽃피는 춘삼월에 뭔가를 시도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반대로 고사를 하시든 사업장에 어떤 뭐 구슬 하시든 풍악을 울리든 이런 행위들이 3월달 삼진날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흰나비는 상문을 뜻한다 그랬죠. 이 상문이 있는 집안들은 어찌됐든 삼진날을 곱게 잘 넘어가기 위해서 무당들이 하는 대수대명이라든지 병꽃이라든지 어떤 치성이라든지 이런 영양의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달입니다. 그래서 9월 구진날 집 나갔던 제비를 여러분들이 잘 맞이를 해야 되니까 3월 삼진날은 모든 게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정월 구정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중간에 영동달이라는 게딱 하고 껴버리잖아요. 굉장히 영동달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로 얘기를 했어요. 영동달에 정말 긴장하고 조용하게 지냈다가 이제는 짠하고 진짜 피는 시기가 3월달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3월에 꽃맞이 꽃을 많이 해요. 진접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구슬할 때 꽃을 굉장히 많이 핍니다. 그래서 정말 꽃과 같이 잎과 같이 잎과 같이 집안에 정말 웃을 일만 있고 꽃피는 일만 있으라고 꽃을 굉장히 많이 펴줘요. 그래서 3월 삼진날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이왕 하시는 부분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